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요. 날씨가 상당히 좋고 옷을 이렇게 벗어도 땀이 찔끔찔끔 나네요.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꽤 높이 올라왔고요. 이것을 한번 또 천천히 다녀봐야지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버섯들은 있을 겁니다. 버섯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어느 버섯이 있느냐가 문제고요. 그쵸? 한번 다녀보도록 하고 지금 눈이 막 녹아요. 눈이 녹기 때문에 신발까지 젖는 그런 상황인데 자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그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눈이 쌓여 있고요. 후풍눈에 빠지면서 다닐 겁니다. 지금 보면은 날씨 때문에 눈이 녹고 있어요. 눈이 녹아서 이제 좀 있으면 신발까지 젖을 겁니다. 오다가 여기까지 오면서 말급버섯을 하나 봤어요. 커다란 걸 하나 봤는데 아, 죽었더라고요. 밑등이 까맣게 썩어 죽어 있고요. 저기서부터 저 위까지는 이제 다 눈입니다. 아, 이거 보세요. 말급버섯 보세요. 대물입니다, 대물. 와, 대물인데요? 아유, 참. 아유, 이 벌나무가 이게 뿌리 쪽에서 부러졌네요. 뿌리 쪽에서 부러져 죽었고요. 아깝네요, 벌나무가. 말급버섯이 이렇게 쬐끔한 게 있네요. 근데 이건 하나 뭐야? 아유, 이거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말급버섯이 이거는 죽어가지고요. 바닥에 떨어져 죽어 있네요. 오늘은 유달리 여기에서 보이는 말급버섯들이 다 작네요. 다 작은 것만 보이고 좋은 건 안 보여요.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경사지다. 경사지고, 미끄럽고요. 너무 멋지다. 아휴. 벌나무들이, 이게 다 벌나무들인데, 이 부러진 것들 보세요. 이 말고버섯 하나 보이는데? 어? 엄청 커. 한 주먹 정도 되네, 저기. 여긴 지금 이런 벌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나무들이 많고요. 벌나무가 이렇게 부러진 것들이 여기는 유달리 많네요.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지. 오, 조심, 조심. 오, 야. 야, 조심해야 돼. 그거 발벗구나, 저거. 와, 이거 보세요. 와. 이야. 와, 저 아래까지 아주. 그러니까 말이야. 야. 무슨 활동을 해요? 눈사태는 눈사태지. 여기는 겨우사리들이 상당히 많네요. 야, 저렇게 자작나무에도 겨우사리들이 달리고, 겨우사리들 엄청 많다. 거기 그거 봐봐, 우측에. 아니, 그 우측 밑으로 저쪽 봐봐. 아니, 저기, 저기, 저쪽에. 누런 게 엄청 많지? 일로 오지 마. 여기 위험하니까 그 밑으로 가. 야, 엄청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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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만병초도 봐라. 만병초도 보세요. 잎이 확 접혔네요. 아니, 이거는 잎이 엄청 아, 이쁘다. 날씨가 이만큼 포근하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아이고, 아이고. 와, 여기서부터 이거 보세요. 눈이 밀려내려간 거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뭐 미끄러워가지고요, 경사가 져가지고 이거 봐요, 잘 내려간다는 걸. 주먹 잘 컸다. 분비상황버섯들이 자라는데 작습니다. 작은 것들이 이렇게 자라네요. 아이고, 얘네들 언제 킬까요? 그쵸? 저기 저렇게 말고버섯이 높은 곳에 하나 있네요. 너무 높아요. 단풍나무에 자라는 말고버섯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깨끗한 것들이 이렇게.
여기 보세요. 말굽 버섯이 두개가 아주 깨끗한 게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야, 상태 엄청 좋네요. 그러고 저 보세요. 겨우사리들도 많고 상태 좋죠? 아, 상태 좋아요. 상태 좋고 크기도 괜찮고요. 근데 이 너무 조리대 밭에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아, 힘드네 여기가요. 아이고, 아직 깨끗합니다 정말. 어쩜 이렇게 깨끗한지요? 이거 보세요. 좋습니다. 쉬어. 아, 기분 좋은 산입니다, 지금. 상쾌한데요, 정말로. 지금 저쪽에 말굽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말굽 버섯이 하나 저 높이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말굽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딸 수 있을 정도의 높이네요. 이 높이는 딸 수 있고요. 이건 친구부로 따라 그럴게요. 아이고, 작년에 자라던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잘 버텼는데 이제 물을 머금으면서 이렇게 됐네요. 어이, 그래도 상태는 깨끗하네요. 상태는 아주 깨끗해요. 여기도 그렇고요. 아이고,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크기가 좀 괜찮았는데요. 아, 마감옥 보세요. 좋습니다. 마감옥의 상태들이 참 이쁘네요. 이쁘게 잘 자랐어요. 여기가 엄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아주 커다란 엄나무들이 많고요. 지금 보는 것도 이것도 엄나무고, 요 옆에 이것도 엄나무인데 중간중간 엄나무들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여기서 엄나무가 아주 커다란 것들이 막이왕 쓰러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아까우니까, 쓰러진 나무가 아까우니까 엄나무 속껍질을 벗기곤 했었죠. 그때 참 오래전이죠, 벌써. 역시 이것 또한도 엄나무입니다. 엄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요 앞에 있는 것들도 엄나무고, 얘도 엄나무고요. 엄나무들입니다, 다.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운 그러한 곳이에요. 아, 이렇게 소나무 있는 숲에 들어왔더니요, 너무 상쾌합니다. 아, 이렇게 소중한 산을, 이런 소나무들을 한순간에 그냥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니 안타깝습니다, 정말. 불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데 왜들 그 창 밖으로, 찻장 밖으로 담배 꽁초를 던지고 산에서 담배를 피고 하는지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산을 좋아해서 다니면서 왜 담배를 피는지 산에 다닐 자격들도 없어요, 사실은요. 아, 너무도 큰 피해를 봤어요. 올 산불에 너무 큰 피해를 봤고요. 정말 불조심하자고요, 우리. 이런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다 태울 수가 있어요, 그쵸? 나가먹이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막공기 부러졌고요. 아, 저 위에 가지는 괜찮네요. 저 위에 가지 좀 잘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업초들 보세요. 여기 일업초로 제법 자랐네요. 일업초 좀 따가야 될 것 같아요. 나무에 올라왔고요. 이거 좀 따갈게요. 산을 다 내려왔습니다. 산을 다 내려왔고요. 아, 뭐 보는 게 없더라고요. 말급버섯들만 보이고요. 그래서 말급버섯 좀 따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지금 뭐 바지까지 막 젖더라고요. 바지까지 젖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눈이 쌓여 있는 데는 피하고 눈이 없는 곳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